자,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. 안페라 선수는 뭐 아직 탈락은 아니고, 예, 다시 만나러 가야죠. 리자 선수 이거 다시 만나러 가면 대문제이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자, 여기서는 장군 그리고 꼬챙이 투투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. 워낙 많이 본 매치업이고, 예, 보면 그래서 많이 만났죠. 파이트. 매치업상 리자드 선수는 많이 유리하지 않나 했는데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렇게 보면 어 시팅 가스맨의 기운을 받아서 그렇죠. 또 할 수도 있어요. 잡고 안 하고 잡고 엑스 냥냥. 자, 거의 다 왔습니다. 앞잡기 근데 갈 길이 멀어요. 이거 리자드 선수 오! 리버설 걸렸어요. 다음에 정세 깔린 오! 아, 아 이게 원래 안 되나요? 조금 걸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오 이게 원래 안 돼? 될 줄 알았는데 끝거리 1점으로 이겨버린 아마 아 서로 수직 점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대구 대굴 약권 슬라이스 아 약걸렸어요. 아, 알고 있어요. 앞잡기 크러쉬 카운터 자리 바꾸고 커잡이냐 아니냐 앞잡기였고요. 커잡을 처음에 좀 아껴줬어요. 네. 와 헤러텍 커잡 이번에 커잡 네. 그냥 터트리지 않을까요? 끝까지 막나요? 그냥 터트리지 않을 어 여기서 준다 정확하게 네. 네. 맞아서 이제 어 완전 커잡 어, 마무리되죠. 아마운드가 세게 가네요. 그렇죠. 커잡을 네. 좀 아끼거든요. 네. 원래는 네. 처음부터 계속 네. 써주면서 어 그렇습니다. 네. 세게 세게 일단 걸어서 세트 스코어 1점 가져왔고 그 세트가 더 남아있죠. 아마운드 입장에서는 남은 경기 템포 조절만 네. 하면 이길 수 있어요. 라운드 1 다음에 리잔 선수도 템포 빨리 가져가려다가 오히려 준비가 좀 안 됐었던 셋업에 그렇죠. 자기 템포로 가져와야 됩니다. 네. 앞잡기 뭐 X 짤고 싶을 텐데 어 기다렸다가 그렇네. 슬라이 아 두 선수 모두 점프 많이 경계하고 많이 끼워주고 있어요. 자리는 안 바꾸고 정샘만 슬라이 그리가 아껴주고 있습니다. 네. 리자드 아 대시 헤러텍 호챙이 날라갔고요. 어? 사이코를 조심해야 돼요. 잡기 마무리됐나요? 아, 마무리됩니다. 방금 안재강바의 스마트한 게 뭐냐면은 네. 지속이기니까 네. 되게 빠른 거든 긴 거든 네. 다 잡아버릴 생각으로 그렇습니다. 와 기가 싸죠. 선택이 좋았습니다. 가능한 거 백점프의 빈도가 막 많았기 때문에 헤르텍 맞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고 빨리 가져오고 있어요. 앞잡기 뒤잡기 슬라이스 오 위로 슬라이스 카운터죠. 콤보되고 스위치 클로 어 카운터 스턴. 아, 스턴 근데 이거 쓰기가 좀 애매하죠. 여기서 안 쓸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상대가 트리거가 켜지면 위험하거든요. 디프렛 못 누르죠. 아 사이코레시 CA까지 들어갑니다. 이거 진짜 안망 선수가 템포 조절을 잘한다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할지 말지를 본인이 계속 선택을 해요. 이게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아망 선수한테 지금 계속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그거를 이제 계속 한지 선수가 네.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죠. 전부 다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. 아 너무 빨리 가져가려고 하는데 요 템포에 지금 리자 선수가 많이 말리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맞습니다. 네. 아 오늘 그 네. 경기 템포가 굉장히 좋아요. 약간 리자드 선수가 지쳤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죠. 끝거리 네. 리프레스 아 그냥 누르죠. 2번 점프 많이 하는 거는 결국에 헤러텍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. 아마 선수 충분히 헤러텍 할 수 있는 게이지 없었는데 그런가요? 네. 어 자리 바뀌었고 리플레이. 네, 코챙이가 어떻게 보면은 서약폰이 앉은 상태한테 히트가 안 된다는 것도 꽤 커요.
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끝거리 마이너스 2에서 본인은 야펀 누르고 싶은데 상대가 앉아있잖아요. 들어가서 앉아 야펀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동안에 그냥 암페 선수가 그냥 눌러버리니까 잘 이용하고 있죠. 네. 슬라이딩 트리거 지금 의식하고 뒤로 빠져줬던 그런 모습이고요. 그쵸. 아, 이거 그쵸. 계속 의식하고 있죠. 사실 이거 헤러택을 맞았는데 또 뛴다는 거는 그래도 심리적으로 아직 그렇게 크게 말리고 있진 않다. 의자 선수가 이렇게 하면은 네. 돌파구가 보인다 네.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망 선수도 이제는 좀 안 뛰겠지라고 하고 슬라이딩 좀 안일하게 사용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카운터에서 펀이신가요? 많이 가까웠는데 네. 와 이거 미리 눌렀어요. 이거 미리 눌렀어요. 서로 공대공 나올 거 아니까. 와 공중전 보세요. 말아놓고 자리 바꾸고 싶을 텐데 오! 대쉬하면 정셋이에요. 마지막 선택은 지미 선택 파면서 매치 포인트죠. 그렇죠. 빨리빨리 진행해. 1라운드 더 가자면 네. 아망 선수가 네.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. 플라이 강발 대고 오. 잘 비벼주고 네. 있고 니프레스 가드 시켜놓고 이제 아망 선수가 대시 좀 할 건데 그거 쳐내야 돼. 우와! 옆으로 이동하면서 구석으로 몰리는 리자드. 아 이거 잡기 정도는 줬어야 되지 않을까. 공격까지 때려주고 네. 아 걸립니다. 잡기 마무리됩니다. 아망 선수가 엠리자드 선수를 3대0으로 셧다운 시켜버렸어. 이 네. 공격의 네. 템포와 지금 약간 선택이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. 12시 이전의 리자드와 예. 12시 이후의 리자드 그러니까 이 자정을 미드나잇을 기점으로 지쳐버렸다. 아 그래서 엠리자드 엠 미드나잇의 소천사인가요? 예. 이렇게 데뷔하던 리자드 선수 이제 3위로 이제 안착이 됐고 토너먼트가 끝이 났고요.